우리는 어제 역대상 15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크게 찬송했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찬양, 찬송, 찬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듯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 말고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계속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거나하게 한 잔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한국의 가라오케 노래방에 가서 각각의 공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선한 것이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그 음악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지만 음악의 본래 용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외에 아무것도 못 부른다 그렇게 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건전한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자연을 노래하고 또 세상의 올바름을 또 투쟁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노래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도 경외함을 잊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이런 일을 당했으니 베레스 우사 이제는 주님을 예전처럼 기뻐하되 규례대로 경외하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매일매일 갱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유행가처럼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편 13편의 후반부를 노래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 찬송이 위대해요. 제가 지난번 한 교회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서 이 시편 13편을 가지고 교회론을 강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노래로 하게 되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너무나 유익이 되고 더 기억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에 가락에 실리니까 더욱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비교회에서는 마크 존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강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경외하며 찬양했던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주님께서 찬양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환경이 꺾이지 말고 늘 노래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꺾는 것. 다윗이 여호와의 규례에 자신을 꺾고 의지를 들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궤를 안 취하고 언약궤를 안 취하고 이제 일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제 명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마,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동물 제사 드리는 그 장막이 아니라 그냥 궤를 안치할 텐트를 하나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거기서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37절 이후에는 그 아삽 말 그 아삽과 그의 형제가 여호와의 궤 앞에 있게 하고 제사장 사독은 이제 기브온에서 성막을 또 섬기게 한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텐트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드리는 기브온에 있겠다 하지 않고 시온산에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초라한 장막에 거기에 있길 기뻐하셔요. 그리고 거기서요, 잘 들으세요. 동물이 태워드리는 향기도 없고 번제도 없고 뭐 제사장이 늘 그 진설병을 뭐 하고 등불을 늘 켜게 하고 향단을 점검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언약궤만 있어요. 뭐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피, 이 속죄 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16장에 물론 이제 15장 14장에도 나오지만 처음 하나님을 그 이 궤를 모시러 올 때에도 이제 13장에서도 크게 찬양을 했고 15장에서도 크게 찬양했고 뭐 그렇지만 섬기는 자도 있었고 가르치는 자도 있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16장에는 이 음악 사역이 중심을 이루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어제 준비할 때만 해도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기브온은 기브온대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리고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요. 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역대상 활동에 어디 주목하세요?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시온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고 다른 거 없고 뭐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 이런 것도 없고요. 거기서 찬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흡족해하세요. 제가 찬양의 제사라 그랬어요. Sacrifice of praise.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노래가 황소보다 낫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신령한 노래를 주님은 더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서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도 주님은 이 찬송으로 족하게 여기셔요. 이건 전율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나오셔서 여호와의 임재가 그 초라한 다윗의 텐트에 딱 거하시면서 찬양으로 됐어. 찬양으로 흡족히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다윗의 그 장막 안에 궤가 안치되니까 또 보세요. 다윗이 이제 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축복하고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물어놓고 각 사람에게 다 모인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면을 만든 과자 건포도를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주었더라. 뭐 화려하진 않지만 내 축제예요. 이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또 같이 뭔가 나누어 먹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찬미 찬양이 있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백성들이 음식을 다 나누어 먹고 뭐 오병이어 때처럼 그렇게 뭐 화려한 음식은 아닐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동물 제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이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음악으로 예배할 때 우린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노래할 때 또 성경의 구절로 찬양을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황소의 제사보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 때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너무 여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고 그들이 늘 그 일을 하게 했어요. 6절 보세요. 항상 나팔을 부니라. 그죠? 늘 그 일을 이제 고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 왔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계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2013년에 개척을 할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 됨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공의사이 사도행전 2장 40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은 반드시 찬양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늘 있는 것에요.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 주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37절 보세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날마다 묵상하라 그랬죠. 매일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라 그랬죠. 그럼 당연한 결론은 뭐예요? 항상 그분을 찬양하는 거,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고 나의 뜻을 꺾는 거, 그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예전에는 빚쟁이고 사형수였지만 이제는 기업을 이을 유산상속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한 결론은 찬양이죠. 항상 그의 얼굴을 바라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거. 그럼 된 것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다윗은 시편 106편과 105편, 92편에 96편의 일부를 인용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을 지도하죠. 목사인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 찬송을 지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제가 자비교회 찬송집을 편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은 멜로디도 좋고 참 신도 나고 감성적이지만 과연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저는 최종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 그리고 죽음의 침상 위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 왜냐하면 찬송은 항상 우리 입에 남아 주님을 찬양하는 레퍼토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약점 많고 미약한 족속 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두 발목 사이에 발목을 관통하는 뭐 때문에 숨을 쉬려고 몸을 일으킬 때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아버지와의 단절로 가슴 미어지는 그 최초의 단절 속에 고통 당하셨던 예수님은 거기서도 찬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긴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치 하나님 아니신 것처럼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럼 자기를 비우시고 내 욕심 버리시고 주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게끔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 잘났다! 누가 뭐라건 이건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예비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 주님 전 이제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이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럼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십자가에서 최상의 찬양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자신을 비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셀 수 없나이다. 이 아침에도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둔한 손과 발을 깨워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늘 항상 찬양으로 결론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복음 받은 자로서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